안녕하세요. 고향 FM 임윤경의 숲을 산책 시간입니다. 열대야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요즘 밤에 잘 때 이불을 끌어당기게 되네요. 오늘은 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꿀의 종류는 꽃에 따라 유채꿀, 아카시아꿀, 밤꿀, 그리고 잡화꿀로 나뉘며 꿀의 사양 방법에 따라 숙성꿀, 농축꿀, 그리고 사양꿀로 나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꿀 하면 가짜꿀이 먼저 생각나겠지요. 옛날에는 물엿에다 색소를 섞어 가짜꿀을 팔았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짜꿀보다 자파청이라는 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네요. 과당에다 매가당 그리고 사양꿀 조금 넣어 자파청의 상표로 팔고 있어요. 이것은 꿀의 성분인 과당을 주원료로 시중에서 파는 과당에다 사양꿀 조금 섞어 꿀 냄새를 나게 하여 꿀 대용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이나 가공식품을 생산할 때 물엿 대신 넣으면 좀 더 품질이 높은 식품을 만들 수 있어서 자파청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꿀 중에서 숙성꿀, 농축꿀, 사양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꽃꿀과 사양꿀을 구분하는 데는 탄소 동위 원소비로 구분하게 된답니다. 꿀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의 탄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있는데 이 탄소의 함량으로 꽃꿀은 마이너스 22에서 34 퍼밀, 사양꿀은 마이너스 10에서 20 퍼밀이 나오며 대체로 꽃꿀은 마이너스 22.5 퍼밀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진짜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양꿀, 농축꿀, 숙성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닐 때에는 벌이 꿀을 따오지 못하기 때문에 설탕을 벌에게 먹이로 주게 되고 화분떡을 주고 있지요. 벌에게 설탕을 먹이면 벌은 위에서 소화효소에 의하여 설탕을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벌집에 저장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벌통 안의 온도인 35도에서 수분을 날려 농축 저장하여 벌들이 먹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양봉업자가 이것을 채밀하여 50도 정도의 농축기에서 수분 21% 이하로 농축하여 병에 담아 팔면 이것이 사양꿀이 된답니다. 물론 100% 사양꿀은 아니고 무밀기라도 10%는 벌들의 활동으로 잡화꿀이 섞이게 된답니다. 사양꿀이 가짜꿀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시중에서 사양꿀로 마트에서 판매된답니다. 일부 나쁜 유통상들은 잡화꿀에다가 몇십 프로의 과당을 섞어 잡화꿀로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더 나쁜 꿀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꽃꿀로는 농축꿀, 완숙꿀, 숙성꿀로 또 구분된답니다. 농축꿀은 벌들이 꽃에서 가져온 꽃물은 80%가 수분이고 20%가 당분입니다. 이를 벌통 속에서 35도의 온도로 벌들이 날갯짓하여 농축하는 활동을 한답니다. 하지만 꿀을 더 따기 위하여 벌들이 꿀을 벌집에 넣어 뚜껑을 닫기 전에 채밀기로 수확하면 수분이 25에서 26%로 나오게 되어 꿀이 이상 발효로 상할 수 있어 저장성이 없기에 이를 농축기에서 50도 전후의 온도로 농축하여 수분을 21%로 낮춰야만 꿀이 상하지 않게 된답니다. 농축꿀은 50도의 온도에서 농축함으로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의 일부 성분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완숙꿀은
거리 벌집에 꿀을 넣고 봉개를 3분의 1 정도 한 상태로 꿀의 수분이 18에서 19% 정도 되어 농축기로 50도의 온도에서 농축하지 않았으므로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생꿀로 좋은 꿀이랍니다. 숙성꿀이란 벌이 벌집에 꿀을 넣고 농축한 후 완전히 봉개하여 뚜껑을 닫은 상태로 5월의 아카시아 꿀과 6월의 밤꿀 그리고 잡화꿀로 봉개하여 두 달이 지난 8월에 수확하는 꿀입니다. 두 달 동안 숙성되었기 때문에 좋은 꿀로 수분이 17% 정도 되며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방법이기에 꿀의 참일량이 적어서 비싼 꿀이랍니다. 우리는 좋은 꿀이라고 하면 어떤 꿀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꿀은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꿀이란 아는 사람에게 비싸게 주고 사는 꿀이 좋은 꿀이랍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찾는 꿀이라면 밤꿀이나 헛개나무 꿀 그리고 쌀이꿀 등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나무의 꽃꿀을 따는 것으로 약성이 있어서 체질적으로 몸에 꿀의 이로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 등 이름이 있는 꿀들도 사실 100%가 아니라 10에서 20% 정도는 벌의 활동으로 잡화꿀이 섞이게 된답니다. 그러기에 100% 아카시아 꿀, 100% 밤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답니다. 이처럼 꿀은 설탕 대용으로 요리에 사용하고 있으나 품질이 좋으면 비싸게 팔리는 것이고 고기능성이 있는 꿀이라면 비싸게 팔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꿀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네요. 꿈팜에서는 지난 여름에 연꽃축제를 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선유람 연꽃축제를 내년에 기대해 주세요. 이 가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단풍놀이도 하시고 가을꽃도 구경하는 호수공원 고양꽃빛축제 3회 행사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